그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조금 이제 피곤도 느끼실 것 같습니다.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. 질문 시간이 있대는데. 아, 글쎄요. 더 줄이겠습니다. 네, 우리 5시까지 줄였어요. 네, 예, 그래요. 그러면 저 한 5분으로 끝내면 되겠습니다. 네. 제가 그 경황 없이 제 그 원고를 준비하다 보니까 거기에다 이름 쓰는 것도 잊어버리고 또 문장도 보니까 상당히 그 좀 두서없고 장황하고 뭐 그런 거를 보았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읽을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겠고 그리고 이제 여기 그 저 요지는 뭐냐면은 오늘 그 이승만 대통령하고 김정일 장군의 연관성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통점이 많은 그러한 분을 어떻게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좀 잘 이해하자는 그런 모임이었던 것 같습니다. 더욱이 이 두 사람을 오늘 우리가 좀 각별하게 생각하는 이 모임의 의미는 뭐냐면 사회가 그동안에 많이 바뀌었습니다. 어떻게 보면 선진화됐다 그럴까 굉장히 그 민주화됐다 그럴까 이러한 그 사회의 그 변화 경제도 많이 그 발전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어떻게 보면 폄하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생겨나고 말할 것도 없이 김정일 장군 같은 그 군인들 또는 장교 특히 그 일본에서 수업을 하신 일본 군대에서 어려운 고비를 많이 겪으신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는 이러한 시대 상황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승만 박사와 김 장군님을 새로운 각도에서 새로운 시각에서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. 근데 이것이 그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. 그렇지만은 저처럼 그 이 정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그 충분히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. 그 이야기는 뭐냐면 정치학에서는 그 이 한 관점에서 한 눈으로 한 입장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판단하고 하는 것을 아주 그 안 좋은 잘못된 시각으로 봅니다. 정치학은 처음부터 그 양면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정치학은 전쟁과 평화의 학문이다 이렇게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것은 동양의 음양의 상보성 이러한 이론과도 합치가 되는 것이고 특히 서양에서는 그 이태리의 항상 이태리에는 이러한 그 양면적인 시각을 그 중요시하는 그러한 그 그러한 그 신을 섬기고 그러한 것을 정치 사상으로 그 전개한 분은 마키아벨리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냐면 그 이 항상 문제와 상황에는 양면적인 성격이 있다. 그래가지고 이 양면성을 얘기한다면은 오늘날 우리는 오직 그 민주나 진보의 관점에서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거 이상으로 중요한 거는
그 안보 또 전쟁에 따르는 그 방어의 필요성, 군대의 역할 이런 거 또한 거기에 못지않게 그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우선적으로 그 이 확보됨으로 해서 진보나 민주나 자유나 인권이나 이런 것도 이제 가능해진다. 그러니까 양쪽을 다 살리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러한 그 전쟁을 잘 수행해 가지고 평화를 지키고 하는 이러한 그 시각과 우선순위의 문제가 되겠습니다. 그런데 그 이 양면적인 시각이 중요하고 너무 그 이 두 가지를 이렇게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야기할 때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점은 서양적인 사고, 특히 그 우리가 그 해방 시기에 서양이 최악으로 타락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이제 목격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 이 서양에서 그 진보와 그 민주 사상은 이것이 그 사회주의로 나아가서 스탈린주의로 이렇게 그 이제 변질이 되고 또 자유와 그 그 이러한 그 안보의 사상 이러한 것은 또 그 나름대로 아주 타락을 해서 히틀러주의로 이렇게 변질이 되어가지고 사실은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중간에 세상을 주름잡고 사람들에게 많은 고통을 준 것은 이러한 그 양면성이 그 타락한 모습 좌파와 우파의 대립 스탈린과 히틀러의 싸움 이것이 세계 상황이었고 한동안 우리도 여기에 희생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 이러한 그 젊은이들의 아우성 또 그동안 우리가 지나치게 이제 민주와 진보 이런 것만 그 생각하고 이야기하던 태도에서 이 조금 한 발짝 물러서 가지고 그보다 더 중요하고 앞장서야 할 가치 태도 입장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그 어려운 문제는 제가 이제 텍스트에서 한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좀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. 이건 나중에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러한 그 어려운 입장을 잘 그 연구하고 이것을 아주 웅변적으로 그 이론화한 이러한 책이 최근에 나왔습니다. 이것이 그 법과 정치라는 책인데 2012년 8월에 나왔으니까 지난달에 발간이 됐는데 저자는 누구냐 하면은 그 서울대학교에서 정치학과에서 오랫동안 지도 역할을 했던 김홍우 교수가 이 책을 썼습니다. 근데 이 책의 중간을 보면은 제가 아주 감격을 해가지고 이거 보니까 한 105페이지 되면은 여기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 이승만 대통령이 그 굉장한 그 이 정치 철학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고
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지혜, 조금 전에 지혜를 말씀하셨는데, 지혜와 그러한 이 정치적인 신중성에 관한 그 이야기를 잘 전개하고 이거를 몸소 실천한 분이다 하는 이야기를 이 속에 함으로 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승만 박사의 의미가 그렇게 함부로 평가될 수도 없고 함부로 잡아버릴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. 특히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건 뭐냐면 이승만 박사의 그 프린스턴 대학 박사 논문 거기에 있어서 이 중립이론이 나오는데 중립이론에 있어서 이거는 미국의 외교정책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승만 박사는 그러한 것도 너무 단순화되어 가지고 이렇게 양비론으로 설명되지 않도록 이승만 박사 거기에서 비중립이라는 그 개념을 내놓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. 비중립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3의 그 개념이 가능하다.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여기에 이어서 이승만 박사의 논문에 이어서 강조한 그 미국의 리프만의 중요성, 리프만이라는 저널리스트지만 굉장히 한 시대를 주름잡았던 그런 리프만의 그 입장도 여기에 그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근데 그 사실 그 자서전에도 김정일 장군 자서전에도 나오고 저도 누누이 여러 번 들었는데 김정일 장군이 가장 흠모하고 존경했던 사상가 겸 정치가가 리프만이었습니다. 이러한 점에서 여하튼 우리는 이 두 분의 어떻게 보면 위대성이라 할까 또는 어떻게 보면 현실성이라 할까 우리가 이분들을 완전히 과거의 인사로만 이렇게 치부해 버릴 수 없는 그러한 의미를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저 자신도 원래는 이 가난한 입장에서 또 어떻게 보면 이 저 학문을 하면서 이 정치의 지도급 그러한 입장은 되지 못했지만은 이러한 중요한 사상을 정치학을 하면서 사삼스럽게 깨달았고 또 이러한 그 위대한 분들을 통해서 많이 깨닫고 있음을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시간이